운전을 엄청 잘하시는데? 딱 보여드리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드시겠냐고. 오늘의 출연자이신 예예 예. 오늘의 출연자이신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저는 네. 서울에서 온 네. 24살 송은지라고 합니다. 24살이요? 예, 00년생입니다. 00년생이요? 네. 잠깐만, 내 동생이 01년생인데 00년생이면 혹시 용띠신가요? 네, 맞습니다. 용띠신가요? 예, 예, 예. 아, 제가. 야, 대박. 동갑이라니. 신청하실 때 그 적는 란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제가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딱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뭐 몇 년생이고 이런 거를. 어이, 띠동갑이라니 세상에. 지금 이거 5년 운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고등학생 때부터. 자, 이제 생일이 6월이어가지고 네. 면허 학원 신청을 해서 7월에 딱 따서. 아, 진짜요? 9월부터 타고 다녔어요. 대박.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네.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카페 직원. 혹시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아, 이걸 사온 거예요. 아, 그랬구나. 어쩐지 딱 집어서 스타벅스 뭐 드시겠냐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저런 큰 차를, 이 카니발이잖아요. 네, 맞아요. 몇 년식이죠? 이게 19년식으로. 19년식? 네, 18년. 아, 그때 새 차로 산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왜, 근데 어떻게 이런 차, 큰 차를 고르시게 됐어요? 아, 이게 제 의지가 아니었죠. 네, 네. 부모님이? 네, 이제 또. 이걸 타라? 네. 오. 이걸 타고 기사 노릇을 해라. 약간 어허?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가족도 4명, 5명이에요. 네. 오, 대가족이구나. 첫째십니까? 막내입니다. 막내예요. 막내니까 네가 운전해라. 네. 아, 그런 거구나. 야, 멋있다. 어린 나이에 완전 첫 차부터 큰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막 부담스럽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익숙해요? 이만한 어떤 사이즈에? 익숙하죠. 그래요? 아무리 좁은 길을 가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들어오는데 이게 그 약간 각이 있어. 이렇게 딱 여기 들어올 때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딱딱딱 들어오고 막 제 채널 여성 구독자 비율이 2%거든요? 아, 그럼 전 2% 안에 들어요. 그쵸. 2% 안에서 지금 어떤 영상을 보고 유입이 되셨나요? 저는 그때 한창 뭔가 엄청 장기 프로젝트였거든요. 아, 그런 거 하는 영상을 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관심이 생겨요? 그런 걸 보고? 네, 재밌던데. 그래요? 네,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처음 본 날, 재밌네? 하고 이렇게 다 보고, 구독하고. 적성에 맞았나 보다. 네. 그래서 오늘 하실 작업이 무엇이십니까? 오늘 할 거는 네. 운전석 윈도우 네. 모터. 윈도우 모터? 네. 윈도우 모터가 이제 네. 여름만 되면은 얘가 네. 오토 윈도우가 안 돼요. 한번 봐볼까요? 지금은 또 잘 될 거예요. 아, 지금은 돼요? 네. 날이 뜨거우면 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 이 색깔도 고급지네, 이거? 봐봐. 야, 이거. 지금은 될 거예요. 오. 지금은 잘 됩니다. 이제 여름만 되면은 네. 여기서 올라가다 멈추고 내려가고 멈추고 내려가고 이렇게 그게 약간, 이거 문제래요? 네,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니발. 아, 그래요? 3세대들이 다 운전석부터 한 번쯤은 다 교체를 하고. 오, 3세대들이. 예, 예. 그리고 요 뒷문짝 모터도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오, 지금 겁나 전문가 같지 않아요? 막 튜닝샵에 온 것 같은. 뒤에도 한번 봐도 돼요? 네. 더러워가지고. 오! 아, 이거 자동으로 열리네? 네, 다 자동으로 열려요. 우와, 이거 뭐야? 공기스피커. 혹시 이제 만약에 제가 배선을 끊어먹으면 또 찾아봐야 되니까 노트북도 갖고 왔고. 아, 배선도 보시려고? 네. 대박. 그리고 지금 번호판 등이 네. 나갔는데 네. 모비스 사러 가니까 그냥 이렇게 알전구 두 개만 딱 주더라고요. 모비스로 사러 갔어요? 네. 전구를? 네. 대박. 전구랑 요거랑 같이 사왔어요. 스타벅스에서 근무하시는 거 맞으시죠? 어디 뭐 맞으시죠? 스타벅스. 네,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잭바이잭으로 끼우면 된다고. 아, 그래요? 그냥 이거를 여기를 뜯고? 네, 교체만. 이거 뜯고 그냥 교체하면 되는구나. 네. 근데 이거는 왜 사오신 거예요? 아, 이거 이름이 또 몽키도 아니고 멍키 스프나. 멍키? 아니, 이거는 집에서 쓰려고 사왔는데. 아, 그렇구나. 네. 아, 오늘 쓰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예상 시간을 어떻게,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십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아니, 왜냐면요. 30분에서 1시간. 네, 네. 왜냐면 동호회를 찾아봤는데 네. 네.
보니까 막 다들 네. 아, 점심시간 이용해서 10분 만에 했어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20분 만에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초보자도 막 30분이면 한다 이래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택이 있는 자세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기 전에 쓰실 게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 제가 저번부터 이거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동안 출연하셨던 분들 명단이에요. 지금까지 제일 빠른 분이 융키 라이드님이라고 그 렐리카 벤치. 알죠 알죠. 아세요? 근데 스포츠성이 강하고 렐리카가 있어요. 아, 그게 유행이 되는구나. 아무도 안 따라한다 그래서 좀 속상해하시던 중이셨는데 이렇게 또 알고 계시네요. 한이 빠른 렐리카 기질이 있어요. 융키님이 그동안 1시간 25분으로 제일 빨랐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정말 뭐 30분이요? 30분 안에 끝낸다? 그럼 이제 아마 역대급으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왜요? 눌렀는데 왜? 갑자기 긴장됐나요? 약간, 네, 마음이 좀... 아, 그래요. 오! 장갑도 사왔어요. 어디 사이소에서요? 네. 첫 번째 계획은 어디시죠? 오. 배터리를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본넨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 그럼요. 왜 그렇게 놀라시죠? 아니, 워즈웨이크 넣어봐야죠. 뭐... 아,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네. 어떤 공구가 필요하십니까? 라쳇이 요... 필요하겠군요. 네. 저 뒤에 보시면 검정 색깔 공구통에 검정색? 여기에 아, 네. 지금 저쪽으로 보셨군요. 네. 그런 거 써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런 건 처음이죠. 오, 거기서 이제 왼쪽이 풀리는 방향. 예. 시계 반대 방향. 그렇지, 아. 그렇지. 난생 처음으로 라쳇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냥 이렇게 빼. 오. 오. 우와. 오. 우와. 네, 뭔가 성공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죠. 헤라가 필요합니다. 헤라. 네. 다섯 번째인가? 좋아요. 예. 거기 이제 원하는 거를. 요거면 되지 않을까요? 좋죠. 이쪽을 뜨더라고. 오. 오, 오 대박. 굉장히 거침이 없는데? 오. 부러지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오. 왜? 거침은 오. 지금 뭐 한 거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한 건가요? 뜯어도 될까 싶어서 약간 그렇게 물어본 거구나. 네. 무서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거기래요? 네, 여기도. 여기를 뜯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거 자체를. 네. 일자 드로잉으로. 어, 일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초록 색깔 그게 좋을 거예요. 네. 그냥 장갑이 반짝반짝 빛나네요. 그러게요. 저 이렇게까지 반짝거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가죽 자켓이 있는. 멍키 스패너랑 잘 어울려. 아, 그 밑에 커버. 예, 요거랑. 됐네. 오. 그러면 여기 이제 그게 있구나. 이제 볼트가 여기 들어있고. 아, 되게 잘 왔는데? 우와. 그래서 이제 십자 드라이버. 이상하다, 경력직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요거 쓰면 되나요? 오, 예. 좋아요. 아, 공구도 알아서 슥슥 쳐. 오. 아니. 저 진짜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렇게 거침없이 하시는 분은 또 처음이네. 그, 오. 아니, 공구도 막 알아서 집어가고 지금. 네, 여기까지 굉장히 지금 수월했고. 뭐 하는 거죠? 트림 뜯으려고. 아, 트림. 하는데. 트림. 오. 오, 왜? 부러지면 어떡하죠? 지금 행동이랑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거 아세요, 혹시? 굉장히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또 약간 걱정도 되는 거 같고. 방금 거기가 근데 맞아요, 포인트는. 아니, 맞아요? 네. 거기 구멍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약간 지렛대 원리로 요렇게. 그리고 뭐 안 좋은 소리가 났는데? 아, 얘가 부러졌어요! 아, 괜찮아. 그런 건 부러져도 돼요. 안 돼요. 차마 안 부러지면 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이거 이렇게 부러뜨려 먹어도 되는 건가? 아, 괜찮아. 그렇지. 오, 거침없어. 오, 굉장히 그
동작은 신속한데 실속은 없는 건가요? 지금? 지금 제가 뭔가 빠릿빠릿한데 그 뭔가 이렇게 약간 진행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 막 다들 어디로 찌르시더니 이렇게 훅 하고 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빠지죠. 슉 넣으면 슉. 왜 잠깐 더워요. 왜 더워요. 손에 덤 차가지고. 유튜브 찬스 써도 됩니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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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오. 다들 이렇게 뜯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유튜브는 보통 그렇죠. 그러면 공구 바꾸러 가십니까? 욕을 써보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그 영상 속에 계신 분이랑. 아니 안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녹으신 거야? 여기는 구멍이 두 개가 있네? 그죠? 거기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이 친구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여기까지밖에 못 넣고 있는데 조금 옆으로 넣으면 더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땡기듯이 지렛대 원리로 장갑 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저 문짝을 한번 뜯어놓은 문짝을 구조를 한번 봐보실래요? 네. 어떻게 생겼나? 네. 저기 있어. 이 저 클립 보이죠? 이런 거. 네네. 얘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당기는 거지. 그냥 이렇게 딱 꽂는 거거든요. 저게 느낌이 오십니까? 네. 느낌만 오면 뭐하죠? 근데? 그 느낌이 왔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 더. 오. 오. 대박. 야, 아이 축하드립니다. 아이 뜯었네. 감사합니다. 오. 하나 나왔습니다. 오, 대박! 대단하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수월합니다. 요 친구. 이게 목표물이 어떤 겁니까? 요 친구입니다. 요거. 네. 세 걸로. 1대1로 이렇게. 네. 그러면은? 좋아요. 요걸 풀 게 필요하겠다. 네네네. 아, 그걸로. 이거 뭐지? 오, 대박. 대박. 오, 잘하네. 다 풀었다. 하면? 네. 이제 빠지. 예쁘게. 뺐어. 세 걸로. 오오오! 오! 어이 되네. 오오오! 아이 되네. 뭐야? 혹시 저기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ISFP입니다. 뭐야? 누가 봐도 인데? 슈퍼 인데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빨리 조립하세요 이제. 오오오! 아이 됐네. 오이. 대단한데? 진짜 빠른데? 잠깐만 일단 지금까지 얼마나 됐나 한번 봐보자. 현재 시간 오! 38분 44초야? 대박. 진짜 이거는 약간 좀 예상외인데? 엄청 빠릅니다. 이제 뭐 한다고요? 번호판 등이 이쪽이 네. 나가가지고. 그러네. 오른쪽만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또 순정으로 사오신 거군요? 대단하십니다. 모비스에 직접 가서 사온 거예요? 예. 가서 이제 이거 달라고 하니까 네. 두 개에 1,100원이더라고요. 두 개에 1,100원? 그것도 보고 오셨나요? 네. 왜? 부러졌어요? 아니요, 부러지진 않았어요. 오오.
어? 근데 볼트 안 풀고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어? 왜, 왜? 아, 볼트를 풀어야 되나요? 어? 아니, 여기 볼트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개가? 풀어보겠습니다. 왠지 뭐... 어?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 오오! 대박! 이러면 편하게... 똑똑한데? 오케이. 얘를 네. 이렇게 돌려서 제대로 숙지를 이거, 하고 왔습니다. 이거구나.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네. 다 탔는데 비요? 어, 뭐야? 다 탔어요. 그러네. 오오, 좋아. 송은지 폼 미쳤다. 좋아, 좋아. 뭐야? 송은지 폼 미쳤다. 요즘 분들은 약간 그 현실 단어로 쓰는구나. 폼 미쳤다를. 근데 그게 왜 폼 미쳤다가 뭐 왜 생긴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아, 그건 몰라요? 네. 그렇구나. 자.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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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잘 들어오네, 잘 들어오네. 잘 들어옵니다. 예상외로 엄청 뚝딱뚝딱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네. 끝났네, 끝났네. 현재까지 중단. 오. 48분 39초, 48분 30초 현재까지 최단 시간을 기록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긴데.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오! 나 저거 처음 포토센서 처음 뜯을 때 한 30분 걸렸나? 저거 빼는데? 근데 지금 한 번에 뜯었어, 포토센서를. 유리가 이게 원래 금이 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니, 방금 머리를 쿵 해가지고 저게 깨졌나. 어?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뺐네? 그럼요. 진짜 잘한다. 대단하다. 됐다, 됐다. 오, 오. 해서? 오. 얘만 빼줘도, 요 흰색만 빼줘도 뭐, 아, 그걸 빼면 된다고요? 네, 요, 요것만 빼줘도 되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오오오오오 오. 뭐야? 어? 뭐야? 빠졌네? 빠졌네, 빠졌네? 이게 잠깐만, 저게 뭔가 튀는 거 같은데? 예, 휘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꽂아보고. 예. 진짜 잘하네. 공간 그게 굉장히 뛰어난가 보다. 자, 이제 나가면 요게 이제 딱 꺼져야 됩니다. 과연 오!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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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어, 꺼졌어, 꺼졌어. 아, 이제 들어오면 오, 오, 아이, 잘 되네, 잘 되네. 아, 멋있어, 멋있어. 자, 스톱. 오, 오, 오. 24분 7초. 야, 진짜 대단하다. 끝. 1시간 12분 7초. 야, 아, 번진다. 오, 오, 오. 지금까지, 오, 잠깐만. 지금까지 최연소인 것 같은데? 몇 년생이라고 해, 지금? 00이요. 00. 최연소인데 제일 빨리 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니, 워낙 또 예. 간단한 애들이었으니까. 아이, 그 또 겸손 이제 튜닝샵 직원 같으셨습니다. 또 인사하는 것 같지만 이제 또 그러면 다음에 뵈어요. 다음에 뵈어요. 안녕. 잘 다쳐요. 뭐요? 아니 이게 원래 약간 뒤에가 제대로 안 눌려가지고 네, 네. 여기가 살짝 이렇게 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잘 다치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리 오세요. 굉장히 멋스피던데요. 예예예. 예. 아니 뭐가 지금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